돌연변이 박테리아를 보여주며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8년 리차드 렌스키 연구팀에 의한 돌연변이 박테리아 논문이 처음 나왔을 당시 강력한 진화의 증거가 나왔다며 떠들썩했습니다. 창조론자들이 이제 공경에 빠졌다며 축배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답답해하는 사람이나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을 위해 박테리아 실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테리아는 20에서 30시간이 한 세대로 정말 빠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축적을 연구하기 좋은 실험체입니다. 렌스키 연구팀은 198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박테리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12개 통의 대장균을 배양했습니다. 대장균은 우리 몸의 대장과 소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인데요. 몸속은 산소도 부족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이 대장균을 실험실에서 배양했습니다. 실험실은 먹이가 풍부해 굳이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산소도 풍부한 환경입니다. 연구팀은 구연산과 약간의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공급했습니다. 대장균은 원래 산소가 적은 몸속에서는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실험을 시작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 대장균이 31,500세대쯤에서 12개체 중 하나가 산소가 있을 때도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섭취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증거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면 단순한 개체에서 복잡한 개체로 진화해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 정보의 증가입니다. 진화론은 돌연변이로 유전 정보가 증가해왔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도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화의 증거로 되는 렌스키 연구팀 실험 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A에 길게 있던 4개의 유전자가 B로 복사되었는데요. 이때 RNK 유전자가 잘려서 구연산을 운반하는 C지 유전자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구연산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전 정보의 증가일까요?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던 RNK 유전자가 잘렸고 존재하고 있던 C지 유전자와 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유전 정보의 증가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렌스키 연구팀의 2008년 논문에서 산소가 있을 때도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자 조절 장치가 원인일 거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유전자 조절 장치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의 고장이 나서 낮이건 밤이건 불을 켜놔야 하는 것처럼 산소가 있을 때도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단백질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단백질 구조의 변형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연산과 아주 비슷한 타르타르산염을 운반하는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생겨 구연산도 같이 운반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둘 다가 원인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는 곳에서 구연산을 먹이로 사용하게 된 원인을 잘 관찰하고 이를 진화라 주장합니다. 돌연변이는 일어나고 관찰되는 현상이죠. 그러나 돌연변이는 지금까지 유전 정보를 추가해 구조가 새로 생겨나거나 기능이 늘어난 것을 인위적인 실험으로도 자연적 관찰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렌스키 대장균 실험은 단지 적응을 보여줍니다. 기능을 잃고 정보를 잃으며 실험실에 적응한 것입니다. 특정한 당분을 섭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편모 유전자가 사라져서 움직이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특정 조정 제어 기능도 잃어버렸습니다. 실험실에서 산소를 섭취하게 된 박테리아가 진화의 증거로 보이나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진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론자가 보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여전히 박테리아일 뿐입니다.